안녕하십니까. 여기 인천에 삼산 농산물 시장이라고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동이 있고요. 저 뒤쪽으로도 굉장히 깁니다. 들어가서 무엇이 있고 가격이 얼마나 싼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기는 이제 과일동이고요. 여기 보니까 대저 토마토 출하 계시네요. 토마토가 이제 많이 나오는 계절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역장. 하역장은 조그매요. 조그맣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일. 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이 뭐 냄새가, 아, 장난 아니네요. 지금 복숭아하고 참외하고, 그 다음에 수박. 굉장히 많네요. 이거 25개짜리 30개. 30개. 싸네요. 여기 수박 뭐 12,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도 자몽, 체리. 체리도 좀 많이 나오네요. 참 가장 부러운 게 이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까이서 사는 게,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부러워요. 뭐 집이 앞이면 그냥 걸어서 와도 꼬딱 사가지고 가서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야, 귤이 있네. 귤 미국산이, 이거는 귤. 이건 레몬. 레몬 미국산. 이렇게 순두복숭아 5,000원. 그 도매시장인데도 세일을 하시네요. 소매로. 소매, 일반 소매 가격보다 더 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수박, 사과, 참외. 참외 이게 한 박스에 10,000원. 요즘에 과일 값은 뭐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풍년인가봐요, 풍년. 자, 이렇게 15,000원. 요즘에 수박이 굉장히 달더라고요. 뭐 여름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입니다. 최고. 당도도 있고 물을 일단은 많이 먹어야 좋은데, 수박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수박을 권장합니다. 화채. 수박에 이거 해가지고 화채 사이다 넣고 해가지고 화채 해먹으면 참 맛있어요. 예전에 아버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물건은 괜찮네요. 이것도 10,000원이고. 10,000원. 일단 여기는 그냥 사도 쌉니다. 9,000원, 12,000원. 9,000원, 12,000원 가져가요. 자, 이렇게. 이거 복숭아 황도. 황도네요. 말랑말랑 황도. 이렇게 자두. 자두가 8,000원. 한 바구니에 8,000원. 자두도 있고요. 이렇게. 황도. 말랑말랑하니 맛있겠네요. 이게 얼마야? 16,000원이네, 16,000원. 16,000원이요? 황도. 16,000원. 어인도 말랑말랑. 체리. 체리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네요. 바나나. 방울토마토 한 팩에 5,000원. 여기 보니까, 아, 귀여워라. 이게 수박이래요. 3,000원. 이게 애플 수박이라고. 참. 이거 5,000원입니다.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수박이 있을까? 야, 제 손을 보세요. 요만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네. 이게, 이게 한 바구니에 5,000원인데, 5,000원. 싸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9개에 8,000원, 현금은 7,000원. 이렇게. 키위도 있고 10,000원. 이게 귀엽네. 애플 수박.
근데 큰 드시려면 이게 만 원짜리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자, 이쪽에도 보니까 수박이 굉장히 크고, 수박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12,000원, 15,000원. 아, 이쪽에도 이제 화치장이 있고요. 자, 이렇게 과일 매장 출입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기 인천에 삼산 농수산물 시장에 와봤습니다. 과일이 보니까 굉장히 싱싱하고요. 굉장히 쌉니다. 여름철에 과일 많이 드셔야 건강하십니다. 과일, 맛있는 과일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끊으려고 하니까 아쉽네요. 좀만 더 쭉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셨는지 아셨죠? 한 번 더 오십시오. 아, 이렇게 황도, 토마토. 아, 수박이 뭐, 눈에는 수박만 들어오네, 수박. 여름철엔 수박이 최고예요. 이렇게 위쪽 골목도 있고요. 좌쪽 골목도 있는데, 한번 여기서 가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짧고요. 일단은 다시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물건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